이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.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. 너무 덥죠? 짠!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는 처음에 삼성 무풍 에어컨이 나왔을 때부터 완전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에어컨이 없지만 한번 올 여름을 그냥 보내볼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잠시 했던 거죠. 그런데 웬걸. 오늘이 5월 22일인데 바깥 날씨가 무려 29도, 33도까지 올라간다고 뉴스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제습운전을 시작합니다. 청정운전을 시작합니다. 인공지능 쾌적운전을 시작합니다. 사용 패턴을 분석 중입니다. 냉방운전을 시작합니다. 무풍입니다. 맥스입니다. 시원하게 했다가 무풍운전이나 청정운전으로 돌려주면 무풍입니다. 전기세도 절약하면서 하루 종일 집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. 무풍이라고 해서 바람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. 와.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끄면 핸드폰으로도 당연히 조절이 되고요. 건조를 시작합니다. 청소 후 에어컨 운전을 종료합니다. 자, 이렇게 에어컨 속에 물기가 남아 있어서 혹시라도 뭐 곰팡이가 피거나 할까봐 바로 자동 청소 건조를 시작해요. 이제 에어컨 가동 시간에 따라서 청소 시간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. 아까 그 1%라고 표시되어 있던 게 저렇게 2%? 100%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입니다. 100%까지 청소하는데 아마 최대 시간이 30분인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사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에어컨 하단인데요. 여기 보면 이렇게 푸시할 수 있게 있어요. 열면 짠, 보관할 수 있도록 겨울에 유용할 것 같아요.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. 냉방 운전을 시작합니다.